안녕하세요. 뷰티 잉글리시의 한하루 원장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 지식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2001년에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대다수 잘 모르실 텐데요. 2021년에 20주년을 맞이했을 정도로 조금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9월 11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9.11 테러 또는 911이라고 하는데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된 미국 여객기 두 대가 뉴욕 고층 빌딩, 우리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전체 2,977명이 희생되었고요. 77개국 사람이었고 대부분이 뉴욕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 세력 알카에다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테러를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비행 안전이 강화됐어요. 이제 우리 하이잭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행기를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뺏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요 빌딩에 이렇게 직접 충돌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제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국방부 건물과 이제 워싱턴 DC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청와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이제 안전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쌍둥이 빌딩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빌딩을 짓지 않고 추모 기념비와 박물관을 만들었고 그 옆에 프리덤 타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래 빌딩보다 좀더 높게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38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s는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면서 이 정도 when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 of September 11th, 2001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911의 그 테러 어택의 10번째 기념일이 다가오면서가 되겠고요. 9.11 과 관련된 이렇게 되는 거죠. 9.11과 관련된 미디어 스토리들이 피크를 찍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날에. 근데 immediatel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직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anniversary date 그러니까 9월 11일 surrounding 주변 즉시로는 그러니까 9.11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기사의 양이 피크를 찍었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dropped off 떨어지게 되었는데 rapidly in the weeks after thereafter. 그러니까는 그9.11 정점으로 한몇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기사에서의 언급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피크가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dropped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Surveys conducted during those times asked 나왔는데요. 동사가 두 개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conduct는 원래 3형식 동사죠. 근데 뒤에 지금 목적 없는 거 확인되시니까 PP로 쓰여서 앞에는 surveys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시된 연구들이 ask 했대요. 근데 시티즌들한테 투부정사 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5형식인데 ask가 5형식일 때는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선택하는데 두 가지 특히 중요한 사건들을 지난 70년에서부터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요청을 한 겁니다. 골라달라고. 그러면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9.11 이제 기념일 주변쯤 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two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 10주년 한 2주 정도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rior to는 before하고 같은 의미여서 그 기념일 전 2주 정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 media blitz began. blitz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완전히 선전하는 거를 말해요. 엄청난 선전. 그런 것들이 시작하기 전인 2주 전에 이렇게 되겠고요. About 30% of respondents가 되겠네요. 그 응답자의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사람의 이때 about은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여서요. 대략 30% 정도의 사람이 911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911을 언급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하고 뒤집었는데요. as는 뭐뭐 할때 정도의 when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10주년 기념일이 가까워지게 되고 첫 번째 동사고요. 그다음에 media treatment. treatment는 원래 취급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도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보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 조사의 응답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911을 어디 안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를 증가하고 있는 숫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점점 9.11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게 30%였잖아요. 그래서 30%에서 65%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2주가 또 지나고 된 거예요. 9.11 테러 기념일 이후에 2주가 또 지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ough는요, 이렇게 가운데로 콤마 찍어서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 however, 그러나라는 의미로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주 뒤에, 즉 다시 말하면 after reporters had decreased to all year levels, 원래 수준이 한30% 정도의 사람들만 9.11 테러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으로 감소하고 난뒤 2주 뒤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오직 역시 30% 정도의 참가자들만이 placed it, it이라고 하는 것은 9.11 테러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지난 7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중에 놓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하는 양이 30%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분명히 the amount of news coverage, 앞에서는 treatment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coverage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 거예요. cover가 원래 이제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나 주제 같은 걸 다루는 것도 covera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의 양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큰 차이를 어디에 있어서요? perceived significance of an issue가 되겠네요. perceive가 인지하다, 그래서 인지된 중요성이 되겠고요. 그 이슈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observer 사이에서요. 관찰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as는 뭐뭐 할때 역시 when의 의미로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요. 어디에요? 그 보도에 노출되었을 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걸 관찰자들 사이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었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